안녕하세요, 강남몰이입니다. 했던 얘기 이제 정리만 한번 할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의 오늘 거래 이슈,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이 기사에 대해서 화들짝 놀랬던 것은 맞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물론 이제 IR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매 거래처를 늘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거래처는 LNF, LG 화학, 포스코 퓨처엔 미치아.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알려진 것만 4개인데, 여기서 거래처를 더 늘린다고 꼭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것 같고, 한정된 물량을 쪼개서 거래처한테 나눌 텐데, 그러면 LG 엔솔도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꼭 좋은 건 아니고, 업체가 많아지면 그만큼 관리할 것도 많아진다. 정말 그게 좋을까? 두 번째로는 주요 경쟁사의 주요 양극재 업체와 꼭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거에 대한 자문으로도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에코프로비엠과의 거래가 성사될 것 같진 않다. 물론 100%는 100%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다. 에코프로비엠이 LG 에너지 솔루션 전담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LNF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IR 임원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 IR 담당자와도 통화할 때 LNF의 IR 임원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제가 오늘도 통화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제가 전에 이제 제약회사 다닐 때는 IR 팀장님이 거의 매달 각 부서에 통화를 하면서 뭐 이슈 없냐, 뭐 실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면 이유가 뭐냐, 이런 걸다 체크를 하셨는데, LNF는 과연 매달 실적을 그렇게 체크를 했었을까?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분기마다 공시 때만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LNF의 IR 부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되죠? 마땅한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좀 부실한, IR 팀의 운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IR 임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증권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시장의 오해들, 또 시장에 왜곡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케어가, 관리가 더잘 되지 않겠냐, 좀 이런 기대를 걸어보고, 또 우리 주주들이 항상 요청하는 그 유튜브에 나가서 막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LNF의 강점에 대해서 어필해 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이 IR 임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더 뭔가 좀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이런 건 없겠죠. 막 5분 만에 뭐 실적 발표가 끝난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외적으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왜 실적이 안 좋을까? 아, 왜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었고,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엔솔 같은 경우 수율과 가동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라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라인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고 이익률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선될 것이다. 근데 이걸 왜 물어봤었냐면, 추공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공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셀업체가 영업이익률이 안 좋으면은 그 아래 밴더 업체들도 안 좋을 확률이 있지 않겠냐. 양극재가 그냥 주어지기만 하고 거래가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거를 잘 맞춰가는 과정까지도 전부 다 비용으로 계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사의 셀업체의 이익률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디어에 동의해서 오늘 좀 확인을 해본 부분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영업이익률이 좋냐, 걔들 LFP가 준대, NCM도 아니고 부가가치가 더 낮은 거 아니냐 물어봤을 때, 걔네는 중국 내부에서 고마진 잘 팔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더 자세한 거를 LG 에너지 솔루션 담당자에게 제가 들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만 얘기를 들었고요. 참고로 중국 전기차 보조금은 작년 말에 끝났다, 이 부분. 그리고 LFP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LFP가 막 NCM을 다 완전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산업레포트의 근거를 봐도 그렇고, LFP와 NC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의 쓰임새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LFP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저가 차량,
이에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사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고객사의 요청들을 보면 NCM이 위주이다. 특히 북미와 유럽 쪽.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물어보니까 NCM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뭐 기사에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IR 담당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뭔가 좀 역시 NCM이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LG 엔솔도 LFP를 준비 중이고 LNF도 LFP를 2025년에 양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LFP 일단 ESS 쪽으로 올해 말에 런칭을 할 계획이고 더 이상의 EV용 전기차용 LFP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구체화되면은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의 제일 걱정인 부분은 요새 이 부분입니다. 포드 CATL. 사실 이거를 올해 초에 내용 듣고 나서 사실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무영님의 블로그를 보다가 아 맞네, 이거 정말 중요하네. 그때부터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올해 초에 얘기 듣고 까먹고 있다가 무영님 블로그를 보다가 아 맞다, 포드 CATL 이거 중요한데,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사항을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뭐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지켜보고 있다, 걔네도 뭐 그렇게 좀 일단락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LNF는 빨리 수주나 좀 빨리 공시 띄웠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배터리 섹터 투자하실 때 뭐 영업이익 뭐 제 채널에 오셔서 이제 LNF에 대해서 뭐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 또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LNF 이제 2분기 영업이익 뭐 30억 낸 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영업이익에 그렇게 못 맸냐 이거죠. 당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출의 성장성 이거 보고 투자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왜 투자할 때는 매출의 성장성, 지금도 매출의 성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서 왜 영업이익으로 가지고 그렇게 태클을 거냐 이거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언제나 지금은 P, Q, C가 있다고 하면은 압도적으로 Q가 중요하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요. 독일의 뭐 판매차, 독일의 이제 뭐 보조금 축소는 물론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독일의 보조금 축소는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가장 핵심인 건 유럽의 탄소 배출권 규제, 탄소 제로 정책, 이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680 잘 되길 바라고, 파나소닉도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했고. 네, 엔솔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제 예전에도 한번 문의를 드려서 확인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엔솔 지금 쌓여있는 수주도 많다. 지금 LF와 테슬라 진압한 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던 거는 그때 소액주주 면담 때 그 권영수 부회장님과 그 최수환 대표님께서 서로 통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이가, 이건 좀 약간 표현을 좀 격하게 하자면 졸라 좋구나. 네,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수주에 대한 저의 관점을 좀 얘기하자면, 제조 원가는 이렇게 원재료비, 인건비, 뭐 제조 간접 경비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옵션을 다 달아서 계약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다. 그래서 좀 삐끗하면은 저가 수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아까 또 추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언제 단종될 줄 알고 전기차가 그 품목명이 언제 단종될 줄 알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 전 특히나 좀 이런 부분이라서 더 조심하게 생각 들고, 포퓨가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딴 거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말자. LNF 주주로서 축하해 주자. 너도 잘 가고 나도 잘 가고 또 에코비도 뭐 나름대로 잘 가고, 이렇게 좀 서로서로 해피한 양극재 업체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좋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2분기 실적보다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요. 뭐 LNF 4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다가올 수주, 다가올 호재를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식을 오늘도 보유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종토방 같은 데 보면은 LNF 뭐 대표님에 대한 뭐 무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뱉었던 말에 대해서 충분히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걸까? 너무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제 LNF 소액주주 모임 카페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LNF 채용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사내 변호사, 사내 변호사를 뽑고 있고요. 또그 옆에 SCM, 원재료 구매 경영성을 채용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제가 이제 뭐 안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아마 2분기 실적 빵꾸 내신 분, 어떻게 뭐 다른 부서로 전배 가신 건 아닐까. 이런 양극화 물질 원재료 및 부재료 구매, 네, 구매 및 무역 실무 수행, 해외 원자재 수급, 구매 가격 및 수급 협상, 협력사 관리, 구매 전략 수립. 경력을 근데 2년? 그 2년이면 너무 짧은데? 더 줘야 되는데? 조금 더 경력자를 뽑았으면 하긴 하는데, 네, 조금 경력이 2년 이상이 아니라 한 7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분을 뽑았으면 하는데, 어쨌거나 SCM 원재료 구매 경력 사원 뽑고 있고, 두 번째 사내 변호사 뽑고 있다. 사내 변호사 그 이제 여기서 경력이 2년이네. 경력을 좀 많은 분들을 좀 최소 조건을 좀 높게 잡았으면 하는데, 준법 관련 내부 통제 제도 구축 및 관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조인트 벤처, M&A, 투자 관련 법률 대응. 아, 너무 좋죠? 외부 로펌 협업, 김앤장? 네. 레갈 이슈 대응 및 레갈 리스크 관리. 아, 좋습니다. 긴장하실 분들 몇분 있죠? 떠오르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아무튼 좀 긴장하시고. 영문 계약서? 근데 보통 변호사분들 영어는 잘 못하지 않나요? 제그 편견일 수 있는데, 변호사분들 영어 잘 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던데. 영문 계약서? 뭐 어딘가 있겠죠? 아, 네, 영희님 안녕하세요. 네. 또 원재료 담당자, 그리고 사내 변호사 뽑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인 노무사도 있네, 공인 노무사. 뭐지? 노동관계 법령. 노무 쟁송 대응. 아, 근데 보니까 LF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블라인드 이런 거 보면은 직원들이 좀 힘들긴 한가 보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주주들 마음에서는 직원들이 힘들면은 그래, 많이 힘들어 해야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지 않나요? 저는 좀 약간 그런 편인데,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군. 이렇게도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 영어능통 변호사가 스펙을 낮춘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아, 그러네. 말 되네. 근데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주가 들어가면 더 좋죠? 들어가신 다음에 내부 정보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세요. 농담이고요. 회사가 아까 이제 추공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공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추공님이 사람들 뽑는 회사 치고 잘안 되는 회사 없다. 그래서 회사가 열심히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목표로 세운 것들 또 하나씩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으니까요.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좀 그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좀 제 정신건강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긴 한데요. 자, 오늘 라이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 채널 저번에 라이브 영상 때 그 후원해주신 분들 우아님 그리고 임진아님 선지신님 우아님 그리고 추궁님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채널 항상 후원해주시는 여기 그 경수님 그리고 이영웅님 그리고 스윙장이님 정석이님 무식은재아님 미스터진님 쌈팡님 순이TV님 문창영님 장선택님까지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좀 주가가 좀 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9월 안에 나겠죠. 9월 안에 나겠죠. 네. 들어가 볼게요.